한 주간 또 보내시면서 한 주간 이렇게 만나 뵙고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좋습니다. 매일 한 주마다. 아, 이거 가족끼리 만나기도 힘들어요. 무슨 가족 행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고, 아, 나 오늘 시간 바빠. 오늘 뭐, 오늘, 그래, 나 오늘 해외가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나좀 빠지는 거얘좀 해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나를 점검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또 살기 위해서, 나 나왔어요. 나 받으러 왔어요. 좀 주세요. 막 이러고, 나 오늘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심판받는 날에.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날은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주간마다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점도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또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깨우치는 이러한 이 순간이 어찌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매일매일에 내가 그 삶에 살아가는 행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행복의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 그 조건은 또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제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많이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이제 세상에는 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회사가 있고 내가 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생활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이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그런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여러 가지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 마음은 너무 착해요. 마음은 아주 한량없이 사랑도 넘치고 착해요. 그런데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기꾼만 만나요. 사기꾼만 만나가지고 다이 사람도 없지만은 다이 사람을 저렇게 옆에서 모이 쪼우듯이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한잔 술에 이렇게 꺾이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원망도 하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 앞에서 하루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느냐? 젊은 아이들이, 요즘 젊은 층들이 길거리에 서서 아무나 대고 뽀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망쳐가더라 되는 듯, 어? 젊은 애들이 너무도 머리가 없대는 듯막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자기는 뽀뽀 안 하고 사나? 아니, 참. 아니, 뭐 요즘 젊은들이 사랑의 표현을 뭐 그렇게 한다. 우리 옛날에 좀 보수적이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어디 남녀 출세 무동성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시대가 바뀌어오니까 한참 이런 어린 녀석들이 아주 괘씸하게 어른들 보는데 그것도 길거리에서 숨어서 할 뽀뽀를 길거리에서 뻐젓이 한다고 막. 그분이 경찰서 옆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야. 에이, XXX, 나라가 이게 뭐냐? 이거, 아니, 왜 나라 탓은 왜 합니까? 그거야, 어? 삶의 그 터전에 올라가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그런 것뿐인데.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또막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또좀 지나서 또 내려서 자기가 어떤 집에 들어가는 곳에 아파트 단지 그 입구에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대요. 탄천인데 그 코스에 가서는 아무도 없대요. 소리를 막 질렀대요. 하나님 뭡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를 향해서 막 욕한대요. 육두문자까지 떠서. 근데 이제 그게 에이 뭐이 나쁜 것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답답한 그 가슴을 팍 떨치면서 그냥 펼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대요. 조금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너무도 아프고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밤길에 그 탄천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터덜터덜대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 들어갈 때는 맨정신이겠어요? 맨정신이 아니니까 소리 지르고 막 하죠. 그 괴로운 그 시절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 자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저렇게 토로할 수 있고 저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저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불러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도 옛날에 그 믿었던 그 신앙을 보니까 아 저는 좀 그렇게 여리질 못해가지고 저는 좀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에이, 뭐, 응? 그리고 뭐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하나님 뭐 있으시는 거니까 없으시는 이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그냥 범죄형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깡다구가 좋았다고 그러죠. 깡다구가 좀 좋은 형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은 깡다구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도 질긴 곳에 너무도 상처를 인간적인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시간과 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 식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은 그거에 순종을 했다면 이러한 안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 방법이 먼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는 2차로 돼 있어요. 왜? 항상 당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피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번뜩여가지고 눈이 트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아꼭 우리가 깨져야만이 우리가 꼭한대 얻어 터져야만이 주님을 만나는구나. 우리 항상 그래오잖아요. 아유 너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냐? 넌더 맞아야 되겠다. 아니 뭐더 깨져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떼를 위해서는 그양한 마리를 위해서는 또한 또 그러한 모형 가운데 있는 또 나머지의 그러한 부류들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눈 진정한 귀가 트이게 해주시고 저들이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 앉아야 될 곳, 그러한 곳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별이 없어서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은 사기치고 악한 짓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의를 갖춰요. 대부분 보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아니면 직분자로 직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다또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저런 범죄를 저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이러나 저러나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가슴이 아플 때는, 아, 우리 하나님도 많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실까? 진짜 미워지겠구나. 하나님의 말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해놓으니까 맨 사고만 터뜨려놓고, 저렇게 내 아들, 딸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다니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갈 때에 진정으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우리 가슴의 신비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왜?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망의 길, 아픔의 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도 그러셨어요. 젖먹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젖먹는 자식입니다. 누구의 젖을? 엄마의 젖을 막 먹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는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젖주는 너희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한 자식들이, 젖먹는 자식들이 이 길거리를 헤매며 사단한테 잡아뜯기며 속이고 뜯기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아파하고 이런 여린 자들, 가늘린 자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왔다 갔다 해요. 지 맘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전부 다온 뇌리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온몸에 다 진동돼서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리,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불변함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뭐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적들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시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9장을 읽었잖아요. 15절. 자, 8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49장 펴놓으셨죠? 자,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이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그런데 또 얘기하세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믿고 구원의 때 은혜 때 은혜를 받은 너희들. 내가 지금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다. 앞으로도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아주 막 가슴에 막 멍청한 자, 햄마가 때리듯이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잡혀있는 자. 어디에 잡혀있는 자? 어둠에, 불신에, 사탄마귀에 잡혀있는 자. 자, 그의 자의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오라. 너 거기서 나와라. 왜 거기에 머물고 자꾸 글로 또 가고 또 가고 하느냐. 가지 말아요. 나오라.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왜 사탄마귀의 그 구렁텅이에 그 어둠 속에 왜 걸어가시냔 말이에요. 나오시라고요. 방향을 바꾸시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니 너 나오라. 어둠 속에 있느냐. 여러분 이거 귀에 완전히 방방방 때려주시면서 내가 항상 그 어둠의 길에서 머무르고 내 잘난 척하고 내가 해결하고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만 팔걸음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너희들이 매일 탄식하고 있는 그곳에 너희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장차 지금 현재 앞으로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매일을 함께하며 가는 곳곳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신 하나님. 이 약속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전적으로 믿고 달려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또한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 기업을 약속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이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 순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로 순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부채 묶여 있는 너희들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이 지금 신약에 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에,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때요? 사탄마귀, 흑암, 바벨론은 적군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묶여있는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온전히 붙잡았는가?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왜이 흑암 속에 있으며 이 모든 것에 껴있지 못하여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갔는지, 앉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내가 왜 앉아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9장에는, 이 전체 49장 본문에는 메시아가 장차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예언에 대한 사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분. 또 하나는 메시아가 인류 구원을 위해 당하실 순환도 얘기합니다. 순환이 따르겠죠. 쉽게 뭐다 미루겠습니까? 순환, 그 다음에 승기도 예언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49장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같은 동족이 죽였단 말이에요. 같은 종족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아주 저는 심각히 들어봅니다. 누가 내 부모 형제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은 자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 자들 외에는 뭐예요? 나의 원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나눠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원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아래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나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믿음에 방해를 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많이 증거하면서 누구한테 삿대질을 받고 누구한테 원망을 받고 했는가 봤더니 저희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까운 가족. 바로 이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말씀이 너무도 흥황하니까 진리가 없어요. 가짜도 진리고 다 진리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진리한테 손가락질해요. 너희가 가짜다. 이래놓으니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만이 진리예요. 비교 분석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있는 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실에 번지수, 신앙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우리가 신중히 이제는 깊이 들어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래도 가족의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인데 나를 의심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야 돼요. 안으면서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이에 나눈, 베푸는 이런 주님의 사랑 아래 정말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가족들이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는, 대화조차도 한마디도 나누기 싫어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터졌어요. 저는 이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아래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내 부모 형제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로,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흩어지자. 하나님 말씀 아래 나만 있는 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찢어지고 흩어져라. 이게 아니거든요. 모여서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갈고 닦아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온유, 또 인내, 절제, 사랑, 화합, 뭐 이런 게 편한, 이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은 자 같으면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모여들 것. 바로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짜로, 진짜로 사랑하는. 아니, 내가 저기 구렁텅이로 간다는데 그거 마음 안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듣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내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 아래, 말씀 아래 우리가 분석하면서 바른 것으로 나누면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서 49장 이 말씀 아래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이시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하시는 그 순환, 또 그곳의 승리까지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녘에 어두컴컴한, 누구도 다니지도 않는 그 새벽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막 은혜가 쏟아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저도 이 믿음의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뭐 믿음이 뭐 충만하다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자를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나같이 육성이 그렇게 강한 자, 그런 자를 이렇게 한번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가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볼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육성이 죽을 시간이 있었군요.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그, 뭐라 그럴까, 내 마음대로 하는 자. 일본 말로는 그게 와가마마 말이에요. 와가마마. 그래서 그러한 곳에 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너 뭐야? 하고 막 금방 대들었던 내가 지금, 하고 한 번씩 그 생각해보면, 꼭 하나님 입장이 돼서 가볼 수 있게끔 가려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라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야,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 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도 내려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기쁨이에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부탁하며 기도하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뒤돌아봤더니, 아니, 그 험난했던 그 지나온 그 자취들이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으면, 그 당시 때는 너무너무 죽겠더라고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도와주는 자 없을 때참 원망도 되더라고요. 아, 나 같으면 좀 도와줬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데 그 원망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꼭 내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위험한 그 순간마다 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쁨 가운데, 이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뭐 이런 뒷자취를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살아오게 됨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기뻐지게 되더라고요. 찬송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이 매일 그리워지고, 바로 이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갈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 주님께 막 감사의 입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 제가 얘기했었죠? 아마 우리가 이런 곳에 대해서 한 번씩
감동이 푹 왔을 때 나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이유가 뭐였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 지금 이 주신 이 환경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 상태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간 나에게 매번 힘들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돌봐주고 계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막다 나열해서 쏟아버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께 뭐더 이상의 더 좋은 단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도 아마 다 나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환경을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진정으로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 마음이 낙심될 때, 힘들 때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때. 그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그때 이 가슴을 찢어서 뭉개고 다치게 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우리가 매일의 기쁨이 아니고 낙심될 때가 왜 없습니까? 저도 가끔씩 근심 걱정 들때푹 꺼져요. 그때 찬양 나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나열해서 다 구하는 백성.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13편 6절까지 말씀해요. 13편은. 자, 이 1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탄시인데요.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그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 시는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다윗이. 목숨이 아주 완전히 위태로울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쓴 비탄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라고 외친 시였어요. 이 다윗의 이 탄식, 이 탄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세요? 반전됐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항상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로 항상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오셔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으로 항상 바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사람 그러잖아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자, 영적인 사람. 바로 내가 영적인 사람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내 안에, 내 본인들 안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람, 뭘까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은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 역사한다 봐 이래요. 아니거든요. 양심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옛사람, 지금은 새 사람. 그 우리가 옛것은 지나가고 지금은 새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 본성, 옛 습성, 뭐 이런 거, 지금은 새 본성, 새 사람, 새 습성,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자는 옛것은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gone, has gone이라고 표현해요. gone은 뭐냐면은 남아있는 찌꺼기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라 없어져서 흔적도 없는 것. 그래서 gone,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 새사람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것이 완전히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 옛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옛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될 때까지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옵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변화무쌍하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아이고 미쳐 돌아가신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날은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행동을 막 했다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후가, 야, 변화무쌍하다. 아직 그 속에서 환경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그 밝고 단계단계마다 밝고 올라가는 성숙된 신앙까지 가기에 그 걸음걸입니다. 자, 그런데 변화무쌍한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이죠.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그 고통, 아, 그 뭐니 그거. 완전히 그 정신병자 그 역할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환경 같은데 그러면서 울면서 또 진설병 다 훔쳐먹으면서 아버지 거 훔쳐먹으면서 배가 고프니 먹는 거죠. 그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다 의뢰요. 범죄, 다 의뢰, 다 의뢰. 그냥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탄식하는 다윗, 이 세상을 막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탄식하던 그 다윗과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그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이 다 지나갔도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새것이에요. 아멘.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있는 것 중에 옛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나 옛날에 뭐 어땠고 나 옛날에 뭐 했다고 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라.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은 총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것과 옛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숙된 길로 갈수 있는 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것입니다.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바라보세요. 나를 연구해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잘하는 것 같죠? 어? 누가 뭐 나를 알겠어요? 내가 잘 알지? 내가 내 자신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오히려 내 자신을 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잘 알면 우리 주님을 잘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내 자신을 아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를 안다는데 그 무슨 말이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바로 인간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나도 모르면서 뭐 남을 뭘 알길 원해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매일 예배하며 나를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렇죠. 나를 쪼개서 매일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일 비춰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내일로 또 달려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욕심과 그 욕망,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는 이러한 것에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내 자신, 내 자신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보이게 돼요. 이거 막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동의하시겠어요? 내 자신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뭐였지? 야, 이랬던 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 왔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왔지?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이지? 네, 그 과거에 헐벗고 굶주리고 돈이 있었으나 뭐예요? 내용이 헐벗고 굶주린 상태, 영혼에 번지 수가 없는 상태, 영혼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육으로 살아왔던 나, 이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완전히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살 길은 사람이 살 길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든다는 거죠. 나의 그 외침과 상처를 외쳤던 그 가련한 자, 그 자의 탄식, 그 자의 그 원망의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지요, 하나님. 왜? 그 어둠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가 구렁텅이에 빠졌던 여러분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려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궁휼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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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여러 해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응답이 안 됐다. 어? 응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응답이 없을 때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아, 나를 버리셨나? 아, 나 잊으셨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을 더못 가고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원망 어렸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가까이 가는 사람 봤어요? 에이, XX, 내놔, 응? 내놔, 응? 막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어느 정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곁에 갈수 없었을 때, 가고 싶어도 이미 마음에 닫혀져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 뭐 나다 봐주시지 않고, 뭐 이건 모든 게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젖을 주는 자, 바로 내 젖주는 아기, 내 자식을 절대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 그 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젖 먹고 자랐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 은혜와 힘, 당장 우리는 그 힘을 못 받는다면 당장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당장 죽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그 알량한, 아주 그 야비한 고란 잣대로 드러낼 분이 아니십니다. 자 보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해놓고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 이런 똥물을 이렇게 다 먹고 있었어요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는데 내려놓기는 그냥 찔끔 항아리 찔끔 여기서 찔끔 찔끔찔끔 그 똥물을 뿌리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뿌리고 다녔는가 한번 봐보세요. 와서 하나님 다 내려놨으면 그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오물에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팍싹 깨뜨리고 다 혼자 새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다 받아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자가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이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참 한심한 노릇이죠. 자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똥물에 비교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며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빠졌을 때 하나님이 구제해 주셨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어. 그때 우리는 어때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찬송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려도 어떻게 우리 다 못해요. 평생을 살고 가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 다 못 드리고 갑니다. 매일 찬송하는 자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매일 기뻐 뛰며 가셔야 될 것입니다.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자, 마음이 낙심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찬송하시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해요? 나열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모든 것이 응대됐다 하더라도 오늘 거 다 나열해서 적으세요. 그 일러 바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모든 걸 일거수 일투족을 다 호소하면서 누구누구 다 일렀어요. 누구 잘못된 것도. 왜? 자기가 손 안 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나는 그 속에 걸어가기만 할게요 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나열했던 자 바로 그 다윗입니다. 모든 나의 상세한 그 사정까지 다 열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세히 구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 모든 더러운 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자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겁고 더러운 것을 들고 다니며 찔끔찔끔씩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며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또 어떤 곳에 손을 뗄 때는 과감히 떼야 돼요. 내가 손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모든 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될 텐데 은혜롭게 다 될 텐데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모든 지혜와 경영하는 그런 계획서를 다 쓰잖아요. 올리시고 답은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십니다. 단점은 제외해주세요.
그래서 그 장점마다 일터에 있을 때그 장점마다 살리셔서 그거를 각 부서에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이 있는 곳에 부서를 넣어줘야 되는데 단점에 있는 곳으로 자꾸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효능이 없어요. 발전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 잘하는 부분에 부서에 넣어주시는 이러한 지혜,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 게. 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해결사. 해결사. 우리가 법정으로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변호사 사잖아요. 변호사 사면 누가 다 변호해줘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단어고 뭐고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그 용어도 모르는데 변호사가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실컷 구해놓고 난 다음에 직접 변호하는 법정 가서는 변호사 앉혀놓고 자기가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해. 말도 되지 않은 그 언어 되지도 않는 소리로. 그럼 되겠어요? 변호사 세우나 마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 짓는데 뭐 집안에 지켜라 도둑 들어오는 거 지켜라 해가지고 이따만한 쇠파트 딱 해놨어요. 그런데 쇠파트를 어느 날 재워놓고 자기가 짓고 있어. 막 돌려버릴까 봐.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킬 자는 지키는 것이고 기도할 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자의 믿음의 번지수가 어디 있는가. 바로 내가 설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임을 안다고 그걸 알려고 애쓰고 막 힘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라? 그래? 그럼 내가 죄인인데 내가 빨리 죄를 벗어나야지 라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려고 하는데 아, 남들이 저렇게 이론적으로 저렇게 가네.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지. 절대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내 안에 양심과 모든 것이 나의 뇌와 말씀과 부닥쳐가지고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이거는 이론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인은 깨닫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는 이론적으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며 서시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면 두 다리 쭉 펴시고 앉으세요. 가슴을 확장 여세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주님께 구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한 주간에 살았던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